아, 얼음아. 아, 어필. 아, 여기서 다 털리는 거야. 아, 여기서부터는 보폭을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야, 이래서 진짜 춤마 힘들어도 다들 뛰는 이유가 있어. 여기서는 여러분 이걸 꼭 받으세요. 와, 그래도 확실히 알고 뛰니까 전보다는 편했다. 자, 다음 주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로 꽉 찰 거예요. 아, 벌써 떨린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오늘 제가 먼저 매좀 맞으러 왔습니다. 사실 기록을 내기에는 그렇게 좋은 코스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춘천 마라톤을 뛰시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 악명 높은 코스 제가 오늘 먼저 뛰어보면서 구석구석 아주 미세한 언덕까지도 제가 다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이 춘마 코스를 달려줄 러닝원은 바로 프로스펙스 하이퍼러쉬입니다. 컬러가 진짜 딱이다. 춘마 딱이야. 자, 오늘 이 하이퍼러쉬와 함께 뛰어보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자, 출발합니다. 와, 자, 저는 인도로 뛰어야 되지만 사실 대회 때는 여기 이 대로로 달리겠죠. 자, 시작하자마자 약한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스타트하고 이 오버페이스에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땅 하면 막 다들 미친 듯이 뛰어나간단 말이야. 거기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는 좀 천천히 뛴다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도 사실 내 페이스가 돼요. 언덕 지나서 바로 우회전입니다. 그리고 우회전 하자마자 또 바로 내리막. 내리막이다 보니까 또 페이스가 빨라진단 말이지. 그리고 이때부터 페이스를 계속 봐줘야 돼요. 예년 같았으면 벌써 좀 색깔이 알록달록 할 텐데 아직은 초록이 무성합니다. 오, 저기는 이제 물들기 시작했다. 중간중간 물든 나뭇잎들이 보이긴 해요. 도로가 꽤 넓어 보이지만 춘마 참가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꽉 찹니다. 이 도로가 그래서 거의 휩쓸리듯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만의 페이스를 잡을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뛰어주세요. 아, 저기 삼막산이 보이죠? 근처에 가면 와 하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역시 춘천 워낙 자연이 아름다우니까 달리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한 3km 지점 여기서부터 한 400m 정도의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은근한 오르막이에요. 자, 오르막을 가실 때는 너무 멀리 보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앞사람 뒤꿈치나 제 발을 봅니다. 한 발 한 발 그냥 지금 내 발걸음에 집중하고 보폭을 너무 크지 않게 종종 걸음하듯이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너무 과하게 쓰지 않는다 라는 느낌으로 다시 평지고. 자, 이 회전 교차로 해서 원래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건데 이쪽으로 잠깐 들어갔다 나올 거예요. 강원 최고 방향으로 300m 정도 이쯤에서 아마 턴을 하게 될 겁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다시 한 200m 정도의 내리막이 시작해요. 이런 업다운 힐이 반복되기 때문에 페이스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송암 스포츠타운을 지나면 이제 5km입니다. 오, 5km 딱. 5km 지나면서 바로 또 이번엔 좀 긴 어필이 나타나요. 세 번째 어필. 자, 그리고 5km 구간에 급수대와 앰뷸런스가 있습니다. 앰뷸런스를 벌써부터 타시면 안 되고 5km 급수 목이 안 마를 수 있어요. 하지만 미리미리 반컵 정도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어필이 상당해요.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힘을 써서 올라가야 되는 만큼 가파름이 느껴져요. 짧게 짧게. 아, 약 400m 정도의 어필이 끝났는데 앞에 두 어필보다 에너지 소모가 좀 더 많을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내리막. 자, 내리막을 내려와서 의암댐 방향으로 우회전. 안녕하세요. 호박인가요 그게? 아, 이쁘다. 들어가세요. 멋있겠다. 지난번 뜰 때만 해도 여기가 단풍잎으로 가득했었는데 올해는 어떨지. 자, 여기입니다. 우와. 이래서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여기를 뛰는 거야, 춘마를. 그리고 터널. 저는 오늘은 옆길로 가지만 여러분들은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다들 우와! 여러분들 이 안에서
말하세요. 와, 신현규 반갑습니다. 와, 자 이제 10km 지점 지났고요. 여기가 붕어섬. 그 위로 케이프글 카들이 다니고 있고 보트들이. 야, 이래서 진짜 정말 힘들어도 다들 뛰는 이유가 있어. 사실 이 구간까지는 풍경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벌써부터 풍경이 안 들어오면 많이 힘든 거야. 이제 12km 화이팅. 아 진짜 뛰기 좋겠다 춘천분들. 야, 위암호 풍경이 지나고 힘든 느낌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아 이렇게 산의 풍경도 있고 호수도 있고. 아, 아 뭐지? 어 아이스크림. 아 도금. 안 되겠다. 오. 너무 맛있다. 와. 춘마 맛집 들려다 가세요. 아우 탕춘전 완료. 아 저기 춘마 맛집 되겠는데. 솔직히 대때는 저를 좀 먹어도 되죠. 핫도그 구간이 끝나면 바로 이제 어필입니다. 짧지만 200m 정도의 강한 어필이 있어요. 자 어필 보이시죠? 짧게 짧게. 짧지만 강렬한 오르막입니다. 닿았다. 지루하다 싶으면 나오네. 춘천은 가을이다. 신매대교입니다. 드디어 20km 신매대교를 건너면 이제 하프예요. 와 이제 여기가 응원단이 쫙 늘어설 건데 장화가 늘어서 있네. 음악이 막 꽝꽝 울리고. 여기까지 다소 좀 힘들다가 갑자기 또 힘이 나는 구간이에요. 10km 구간마다 저는 하나씩 파워제를 먹거든요. 아 풍경은 진짜 예술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춘천분들도 알아봐 주시고 감사합니다. 21km 이제 원래 여기서 이제 다시 터널 반환해서 가요. 저는 신호등으로 건너겠습니다. 어 화이팅. 어 화이팅. 하프 반환했습니다. 여러분 하프는 반이다 반이 아니다. 하프는 반이 아닙니다. 마라톤에서 반은 30km다. 진짜 멀쩡하다가도 30km가 넘어가면서부터 안 아프던 데가 아프기 시작하고 통증들이 시작되거든요. 하이퍼러쉬 하프까지의 하이퍼러쉬 잘 끌어줬다. 언제나처럼 안정감 있게 너무 잘 끌어줬다. 오히려 이 탄성과 반발력 이 풍경에 따른 기분 이런 것 때문에 막 치고 나가고 싶었던 거를 억누르면서 그만큼 저에게는 잘 맞는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를 건너서 자전거 길로 들어섰는데 여기가 주로예요. 아 여기가 이제 은근한 오르막이에요. 여긴 지금 평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약간의 오르막도로로 가시게 될 거예요. 약 25km 구간부터는 이제 좀 더 넓은 도로를 달리게 될 겁니다. 말이 없어졌다. 아 이제 25.5 정도 왔고 자 서상대교 건너갑니다. 신매대교를 건너서 여기까지가 좀 지루하고 힘든 구간인데 아 이런 풍경이 펼쳐져요. 너무 힘들면 사실 이 풍경도 눈에 안 들어올 텐데 2km 정도 최대한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건너가시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후. 와 하늘 대박이다. 이 서상대교 구간에서 완만한 오르막이 계속되고 있는데 춘천댐 풍경을 즐기면서 아 서상대교 이제 다 건너왔고요. 아 이제부터 오르막 시작되네. 후 느껴진다. 아 오르막. 후. 자 드디어 춘천댐을 건너갑니다. 이렇게 댐을 건너보는 또 경험도 한번 해볼 수 있죠. 춘천댐을 지나서 또다시 어필이 시작됩니다. 제 기억상 이제 거의 마지막 어필.
원만합니다. 그래도 왔다. 다운힐. 여러분 춘천댐만 잘 지나면 다운힐입니다. 30. 이제부터가 남은 12km가 그러니까 이 다리가 아프지. 여기서부터 아프다고. 자, 이제부터 10km잖아요. 그래서 이 평소 10km 훈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달리던 그 10km에 대한 느낌을 생각을 하고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는 거죠. 자신 있게 밀어붙이세요. 이제 32.5km 정도 왔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이걸 꼭 받으세요. 바로 스펀지. 스펀지가 왜 있나 싶을 텐데 어떤 분은 물을 짜 드시기도 하더라고. 머리 또 목 뒤 그리고 무릎 이런 데 한 번씩 적셔 주시면 굉장히 각성 효과가 큽니다. 온도가 낮춰지는 결과도 있을 거고 32.5km의 춤만은 있다고 하니까 나머지 10km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일 지루한 코스입니다. 사실 어떤 풍경이 있어도 힘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니까 팔이 안 올라가요. 이제 38km 좀 넘었습니다. 소양가 여기로 이제 뛰는 거예요. 소양 2교가 보이면 이제 다 왔다 라는 어떤 안도감이 들고 그래도 아직 4km가 남았네 절망감도 들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용기를 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매운맛 없이 풀코스를 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운맛 있다 각오를 좀 하긴 해야 된다. 오버페이스 절대 하지 말자. 아무리 몸이 가벼워도 결국 32km 지나면 힘들게 돼 있다. 그래서 아껴두자 라는 마음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좋다. 소양 2교 다 건너왔습니다. 자 이제 남은 직선주로 소양강 처녀다. 반갑다. 이제 1km 남았습니다. 500m 다 왔다. 저 커브를 틀면 피니시 아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저 혼자 달렸지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자 오늘도 하이퍼러시 덕분에 만주 잘했습니다. 특히 이 미드솔의 안정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초보분들께는 웬만하면 카보나를 권해드리진 않는데 카보나 경험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그래도 안정감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신발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정확히 그 대척점에서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레이싱화로서 안정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경량화, 착화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제가 얼마 전에 프로스펙스 개발팀 분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좀 나누고 왔는데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또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고 공감을 해주셔서 다음번 버전은 충분히 좋은 레이싱화 또 러닝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있을 춘마 이 공지천 공원 축구장에서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 그때까지 마무리 준비 잘 하시고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맛봐.